네, 2017년 3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입니다. 28번 어법 추론 문제를 내신 대비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출판업자들이 출판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책을 쓸 거고 어떤 책을 출판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필자는 아마 책을 써서 독자, 이 출판하시는 분에게 가서 직접 책을 내달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럼 요즘에 여러분 책, 최근에 사신 책이 어떤 책이에요? 그렇죠. 올림포스. 그죠? 수능 특강 라이트, 교과서, 수학의 바이블 이런 책 샀잖아요. 잘안 팔립니다, 책들이. 그래서 어떤 책이 팔리냐면 아무래도 쉽게 쓰여졌고 그리고 쉽게 읽히고 많이 팔리면서 금방금방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책들을 많이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설픈 책들은 출판될 확률이 좀 낮아진다라는 내용이에요.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Competition to sell manuscript appear. The publisher is fierce. 문장의 동사는 is. 자, 개념이 좀더 어려우니까 좀잘 보면요. Publisher, 이거는 출판업자들이에요. 책을 만드는 사람. Manuscript는 원고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쓴 사람이, 즉, 필자가 출판업자한테 줄 원고인 거죠. 근데 그걸 팔고자 하는 경쟁인 겁니다. 책한권 이렇게 낼 때요. 그냥 원고료 거의 없이 내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책을 저책좀 내주세요. 그래서 돈 내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신기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래 돈 받았으니까 책 내줄게 이런 경우도 있고요. 혹은 정말 열심히 썼는데 원고료는 거의 뭐 콩알 만큼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 많이 팔아서 돈 벌었다는 사람은 거의 뭐 전국에 50명, 100명도 안될 거예요. 자, 계속합니다. 그래서 원고를 출판업자에게 팔수 있는 그런 경쟁 자체가 fierce, 엄청 치열합니다. I would estimate. 내가 그냥 추측하는데, less than 1%. 자, 문장의 주어가 이만큼이에요. 문장의 주어가 less than부터 이만큼입니다. 그럼 전치사구 여러 개 나왔으니까 묶어보면, publisher로 가는 출판업자에게 보내진 내용들의 1%보다 적은 내용이, 1%보다 적은 원고가 한 번이라도 출판됐을 거라고 나는 예측한다가 되죠. 그러니까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원고가 이만큼 있는데 그 종류가 막 100개 있으면 그 중에 하나를 겨우겨우 출판해줄까 말까다. 이런 내용이죠. Since so much material is being written. 게다가 워낙에 많은 내용들이 적혀 있기 때문에 출판업자는 Very selective, 매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까다로운 것이고 매우 선택을 할수 있죠. 거리가 많으니까 다 출판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The material they chose. 그들이 선택한 건데 출판하기 위해서 선택을 한 내용물들, 책은 must not only have commercial value but very 나오면서 나와 있죠. 일단 not a but be가 아니라 not only but also be가 나옵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상업적 가치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에러나 에디팅의 에러, 그러니까 사실적인 에러. 그래서 적었는데 숫자가 잘못되어 있어요. 저 사람의 키는 165cm다 이렇게 쓰는데 165m다. 잘못됐잖아요. 그다음 에디팅의 에러. 갑자기 이렇게 막 비어 있고 문장이 좀 넘어가 있고 이런 이 출판상의 그런 편집적인 에러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고요. Competently, 아주 역량을 갖춰진 상태로 쓰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두 가지의 요소입니다. 첫 번째가 글 자체가 좋아야 돼요. 역량을 갖춘 채로 써야 되죠. 그 다음, free, 자유로운 건데 어디로부터 자야 되냐면 에디팅과 factual error부터 자유로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free란 단어를 쓰면요. 이 free란 단어를 쓰면 자유라는 단어로 쓰지 않습니까? 자유로운. 근데 free of charge 이렇게 쓰면 자유로운 비용이 아니라 비용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duty free란 말도 있죠. 뭘까요? 면세입니다. 면세. 이게 의무란 뜻인데 의무로부터 자유로운 거니까 면세죠. Free of charge는 이게 비용이란 뜻인데 비용이 부족 없다는 거니까 공짜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여기서는 에디팅의 free란 얘기는 자유로운 편집이 아니라 편집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야. 그러니까 어떤 딱 글이 왔는데 편집 하나도 안 해. 그냥 써도 되겠어. 딱 봤더니 사실이 너무 명확해. 이 아저씨는 뭐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뭐 경제학과 교수님이야. 이분이 웬만한 쓰면 다 정확하죠. 그런 거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픈 사람이 제가 생각하는 세상에 진리가 있어요. 그럼 아무도 안 내주는 겁니다. 그쵸? 베스트셀러 작가 혹은 이 사람은 아주 그쪽 분야의 전문가야. 그러면 써주겠죠. 왜? 아무래도 제대로 썼을 거니까.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고 그 자리에 들어가기도 만만치 않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노란색으로 적은 이유는요. 중요한 단어라서. 어법이죠? 어법보다는 어휘로 나올 것 같아서 체크해봤어요. Any manuscript, 어떤 원고라도 that contains error, 에러를 갖고 있는 이 원고들은 stands little chance, 아주 적은 기회만을 갖게 됩니다. 이 적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And big being accepted for publication, publication에 받아들여지는데 자 문장에서 문법 문제였으니까 아마 이런 내용 문법을 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출판으로 받아들여질 확률이 매우 적어진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출판업자들은 will not want to waste time, 시간을 낭비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바빠 죽겠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소유격으로 나와 있죠. whose material contains too many mistakes, 선행사의 명사 설명되는 소유격, 작가의 내용물이 너무나도 많은 실수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작가와 시간을 낭비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글들이 출판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휘추론 기본으로 보시고요. 주제나 제목 같은 거로 나올 수 있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